0023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아세아제지입니다. 아세아제지는 동사는 1958년 설립돼 1988년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기 시작함. 지류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종속기업인 경산제지, 제일산업, 유진판지, 에이펙, AP 리사이클링이 영위하는 골판지와 골판지 상자 관련 산업은 골판지 원지가 주 원재료, 골판지 원단, 골판지 상자 등을 생산시설은 국내 세종, 시화, 화성, 안성, 광주 등의 위치. 기업 개요 대시 1958년 3월에 설립되어 지류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골판지 업계 내 점유율 1위 업체로 주요 종속회사로는 경산제지, 제일산업 등이 있으며 골판지 업계 내 영향력을 확대 중임 대시 골판지 업계는 5개 그룹사가 수직 계열화로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바 현 수준의 안정적인 사업 영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재무 대시 비대면 소비문화 보편화에 따른 온라인 쇼핑 시장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으로 골판지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골판지 원지 및 상자 판가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 법인세 비용 증가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온라인 쇼핑 시장의 견조한 성장세에 따른 택배 산업의 성장, 친환경 소포장 추세, 새벽 배송 확대 등으로 골판지 수요가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11일 기준 장마감 아세아제지의 시가총액은 3,57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아세아제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00위입니다. 아세아제지의 상장 주식수는 895만 6,502 주입니다. 아세아제지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아세아제지의 퍼은 3.8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6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1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16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9,76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0,31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6배, 87,24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11번지억 원, 657억 원, 93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14번지억 원, 542억 원, 910억 원입니다. 아세아제지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5번지 72%이고 유보율은 1495.9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59.53이며 전일 대비해서 8.22 더하기 0.3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9.77이며 전일 대비해서 13.72 더하기 1.9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세아제지의 2023년 1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9,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9,550원보다 3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9,5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세아제지의 종가는 39,900원이며 주가가 아세아제지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세아제지의 종가는 39,900원이며 주가가 아세아제지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아세아제지은는 거래량 62,700여든 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52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14,685주, 삼성에서 11,319주, 한국증권에서 13,092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135주, 하나증권에서 3,65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화에서 24,011주, 대신에서 8,045주, JP모간에서 5,300신한주, 노무라에서 3,585주, 한국증권에서 3,43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만 7천 내순의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만 2,741 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세아재지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